자, 오늘은 소형 화단, 미니 아파트 화단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건인 정원을 관리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된 정원은 소형 아파트 한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화단입니다. 나무들이 성장을 해서 화단에 균열이 나고 화단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햇볕을 바라보는 나무들의 특성들이 나무들이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햇볕을 보려고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의 오래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서 소소하게 관리를 하고 있던 곳인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니 조금 많이 미흡한 곳들이 많은 것이며, 주기적으로 시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경 화단을 지금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하고 오겠습니다. 꽃집 아빠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정리 정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수국부터 해가지고 온나무, 그리고 저쪽에 나무까지, 일단은 이쪽에 있는 이 눈꿀을 싹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철쭉하고 좀 보여지게끔, 그리고 동백하고 이게 숨통이 보여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자라가 있는 상태고, 양지가 발라서 완전 남양이거든요. 남양으로서 이제 화단이 성장 속도가 딴 데보다 많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요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모습인데, 정말로 정원이죠, 정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디서부터 작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지, 이게 정원인지 화단인지, 이게 그냥 수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숨통 튀게끔 깔끔한 화단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에 한번 장미를 치가지고서는, 그나마 가시는 없어. 모르겠어요. 군데군데 또 숨어 있는가 하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하도 장미가 온 나무를 타고 다 올라가가지고서는, 줄장미라서 그럴까요 아마. 그거를 전부 싹 정리를 우리가 하긴 한번 했었는데, 그나마 친하니까 요만큼 밖에 안 자랐다, 요. 그 요 밑에 안쪽에 잡초하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 앞쪽 라인은 저희가 최대한 나사하고 이런 걸로 해갖고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잡아드리고요.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소소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굵직굵직한 것만 싹 다 정리를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소소하게 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개인 화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있어요? 요, 요. 싹 다 치우려는데. 예. 이쪽에도 보시면 이제 좀. 면은 이제 요쪽에 보시면 이렇게 개인 화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안쪽에도 그렇고. 요런 거는 제가 옆으로 좀 빼놓을게요. 빼서 안쪽에는 싹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는 큰 것만 이렇게 보면 되니까, 나머지는 자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다 해드릴게요. 예. 네, 저희가 한번 손대고 나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해서 제가 한번 맞춰보아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올 거예요. 일찍 와서 하면은 일단 8시라고 해놨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아니면 이쪽 차들이 출근하고 나면 저 반대편에 좀 차를 대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나무 자르고 나면 이게 나무 그거 할 때 그거 되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무가 그래 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쳤어요. 예. 그래서 좀 낫고, 저쪽은 아무래도 앞 차만 좀 앞으로 빼주면 예, 충분히 치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내일 깔끔하게 하고요. 뭐 해가고 뭐 별 말 안 나오도록. 저희 주민들이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예, 해서 해드릴게요. 요즘은 날씨가 더워갖고 사람들이 임금이 더 올랐어요. 지금 인부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폐기물도 지금, 폐작물도 지금 이제 단가가 다 올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년 단가에 맞춰갖고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일반적으로 내 집에서 살기도 바쁘고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에 여름날에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 집 앞마당이라면 더워도 하겠지만 공동주택 내가 관리인도 아니고 내가 살기 바쁜데 이런 날씨에 나무 깎으라고 누가 할까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오 화단은 자연입니다. 가꾸면 가꿀수록 더욱더 건강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냥 방치되는 모습으로 화창하다고 자연스럽다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속에서 이제 잡풀들과 응어리가 앉혀지고 병충해와 병균들이 자라나고 서서히 나무들이 고사되면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너무 우거져서 뿌리가 너무 굵어지면서 화단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거진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나무를 방치하는 것은 화단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고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것이죠. 현장을 가보면 길어진 향나무들 모든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는 것이 특성인데 그래서 뒤에 벽이 위치해 있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보이면서 기울어져가 있어요. 이런 기울어져가 있는 것을 지주목이라고 해서 지주목으로 나무를 세워줘야 되고 세워주면서 깔끔하게 수평을 맞춰줘야 돼. 그렇지가 않으면 계속해서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형으로 나무들이 정원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나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원은 점점 악화되고 보기 싫어지고 방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거져가 있다고 덮여있다고 해서 수풀이 덮여있다고 해서 넝꿀들이 덮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하게 된 이런 향나무도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해서 깔끔하게 화단 정비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화단 정비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알뜰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